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 황문진 비즈노 컨설팅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금세기 최고의 인터넷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죠.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 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덕트 런치 기법을 도입한으로 비즈노 컨설팅이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서 이 노하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전략의 대가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원래 이 수강료를 많이 내고 배워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노하우를 무료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프로덕트 런치가 뭔가요? 프로덕트 런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 자판기? 아, 자판기. 모객, 교육, 판매라는 요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고객이 강렬하게 그 특전, 거부할 수 없는 특전 또는 오퍼를 걸어 놓으면 반응을 하겠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오퍼를 걸어 놓고, 고객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세팅되어 있는 자동 메시지들이 촘촘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판매까지 이어지는데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동화 시스템을 걸어놓는 게이 프로덕트 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해외 인터넷 마케팅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사실 이 프로덕트 런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지금요. 이 진짜 전 세계 유명한 마케터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거의 이제 올해 적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요 프로덕트 런치는 미국에서 10년 전에 제프 워커 씨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국내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즈노가 처음으로 이 프로덕트 런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비즈노는 상품이 교육, 비즈니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교육, 세미나, 또 컨설팅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사례는 저희 상품이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팔리는 게이 프로덕트 런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저희는 이 교육이나 세미나, 컨설팅을 최종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그 프로덕트 런치의 그 모객부터 해서 또 교육, 또 판매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은 스팸 메일 또 스팸 문자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금 교육 수강생도 모집을 하고 있고 컨설팅 의뢰도 많이 전화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프로덕트 런치 기법을 적용하기 전과 전에는 어떻게 하셨고 적용한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일을, 컨설팅 일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란체스타 법칙이나 DRM을 도입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차츰차츰 요 마케팅 그 매체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한창 유행을 하고 유튜브도 알려지고 하는데, 저희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마케팅 기법들을 도입을 해봤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도 집행해보고, 또 카카오톡이다, 카카오 스토리다 하는 그런 SNS 방법도 활용을 하고, 밴드도 활용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해봤지만, 이 마케팅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응률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고객들의 반응을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접하게 된게이 프로덕트 런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했던 자동 판매 시스템인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 비즈노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기존에 사용을 했던 마케팅 채널보다 반응이 높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이제 놀랬던 것은 네. 사실 비즈노 컨설팅 어떤 카페라던가 그런 걸 관리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업데이트도 잘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잠재고객 리스트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쨌건 공지를 하면은 오프라인상에 막 100명 이상씩 모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뭐 기적이야, 뭐야? 아니면 무슨 집단 최면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잠재 고객 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고객 관리는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이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탬 메일 시스템입니다. 스탬 메일. 네, 스탬 메일 시스템도 있고요. 스탬 문자 시스템도 있는데 단계별로 고객들의 심리적인 변화 상황을 예측을 해서 메시지를 삽입을 해놓고 그게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한그 설정된 시간대에 자동으로 발신되게 하는 이 스탬 메일 시스템이 바로 프로덕트 런치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시스템을 통하면 고객 관리를 별도로 안 해도 고객들의 리스트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그 프로덕트 런치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소상공인이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이 프로덕트 런치는 크게 나눠서 모객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리스트를 모은 단계 다음에 고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교육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 단계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세일즈 단계. 자, 모객, 교육, 판매 이 3단계가 있는데요. 요 단계 순서를 어겨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강하게 처음부터 내비치면 고객들이 외면하고 달아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런치의 가장 큰 핵심은 자동으로 상품이 판매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강렬하게 처음부터 표면에 내세우면 안 되고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이 프로덕트 런치의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한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중에 대부분이 성미가 되게 급하세요. 급하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 보고 귀찮고 일단은 광고부터 그냥 막 때려가지고 광고를 한맨 처음에는 뭐 광고를 보고 안 사겠지만 광고를 계속 막 밀어붙이면은 뭐 20번, 30번 보면은 구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 비용을 다 광고에 들이붓는 그런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없습니다. 우리 좋은 상품을 갖고 있으면 이걸 빨리 좀 알려보겠다고 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 언론 홍보에 비용을 쓰시는 분도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한다고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 비용을 몇백씩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데 광고 비용이 떨어지면 광고에서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덕트 런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도 더, 마케팅 효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이 프로덕트 런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성공시키기까지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까요?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마케팅 비용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함 한장 만들어도 종이값이 드는 거고, 멀리 부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기름값이 들죠. 네,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탬 메일을 사용하면 스탬 메일 그 서버 이용하는 비용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비용도 되게 적게 들고 또 세일즈에 대한 어떤 압력도 가지 않으면서 이제 정말 매끄럽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인데
왜 국내에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 그 마케팅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의 그 마케팅 기법들 이런 선진국의 마케팅 기법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프로덕트 런치를 접하게 되었는데 국내 일반 그 기업체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노의 이 유튜브 대학 프로덕트 런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케팅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 황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자타가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 이기는 전략이 대가신데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네. 상당히 많이 배웠고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런데 그 소상공인을 위한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무료 이제 특전으로 지금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대부분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나 먹고 사는데 바쁜데 지금 사실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전략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네. 전략이 과연 꼭 필요한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항상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국내만 해도 거의 400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수십만 개의 그 사업자 등록증이 폐업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창업을 하고 또 수십만 명이 폐업을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바로 비즈니스 무대인데 이 비즈니스 무대는 달리 표현하면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건 싸움터에서 이 전략이 없이 싸운다 그러면 이겨나가기가 생존하기가 쉽지 않겠죠.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기업 사장님들,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그 사업체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 장군이 전략이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병사들 버티기가 힘들겠죠. 우리 장군이, 우리 사장님이 이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 경영 전략이나 전략이 없어 그러면 사장에 대한 믿음도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생존 또 비즈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즈니스 경쟁은 바로 전쟁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때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어서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사자와 토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있는 것처럼 네, 이 강자와 약자의 전략으로 이 비즈니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강자의 전략과 약자의 전략은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우리 군대에서 0점 사격을 하죠. 표적지에 총을 쏘면 요 어깨에서 조금만 각도 틀어져도 그 목적지에서는 한참 벗어납니다. 근데 요 정도 몇 도 정도 차이가 아니라 저는 강자와 약자의 전략은 180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자에게 이기려면 토끼는 사자하고 맞짱을 뜨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약자의 전략은 강자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먹겠다라고 덤벼들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쪼개서 세분화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집중화 전략. 그래서 비즈니스 약자는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 요 세 가지 전략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자본도 넉넉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할 때 이런 시간과 또 돈, 또 인재를 많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런치의 기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알려드리는 데 대해서 좀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힘들게 사업하시는 비즈니스맨들을 돕는 아주 선봉에 서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에 작은 힘이나마 또 보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네, 경영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이 경영 전략에서 필수 요소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략에 대한 이 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점점 더 빠져드는데요.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네. 이순신 장군을 예로 많이 들어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그때 상황이야말로 사실은 약자잖아요. 외군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네. 어떤 정부의 그 당시 지원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그 전승을 거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약자의 전략을 좀 적용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략을 썼길래 그렇게 전승을 거둘 수 있었나요? 자, 이순신 장군은 그 외군의 본진이 있는 부산진을 직접 공략을 안 합니다. 네, 각계로 떨어져 나와서 사천 해변에서 노략질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큰 강자가 분산돼 있을 때 분산된 적을 깨부신 거죠. 부산진에 외군들의 본진이 있는데 그 본진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게 동질화 전략을 펼치지 않고 약자답게 세분화된 적들을 깨부시는 전략을 폈죠.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하나하나 약자의 전략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비즈노 교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드런치 포뮬러의 어떤 수강을 하고 싶다거나 더 알고 싶은 그런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 프로덕트 런치는 국내 최초로 비즈노 컨설팅에서 도입을 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덕트 런치를 통해서 우리 힘들게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매출 증대와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프로덕트 런치를 통해서 매출 증대되고 사업에 희망이 싹 트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